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이번에 오하이오하이에서 샘플 세일을 했는데요, 제가 그 샘플 세일에 가서 짠! 이렇게 잔뜩 쇼핑을 해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오하이오하이에서 어떤 옷들을 샀는지 하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하이오하이 샘플 세일에 다녀온 거는 제가 그날 브이로그로 해서 아마 영상에 올렸을 거예요.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. 저는 이번에 샘플 세일 하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. 근데 자고 일어나서 인스타를 보는데 딱 그날 샘플 세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냉큼 빨리 씻고 준비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. 샘플 세일 같은 거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런 SNS 계정을 팔로우를 해놓고 보통 이런 샘플 세일 같은 걸 하면 브랜드 SNS에다가 글을 올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저는 다녀오고 있습니다. 참고로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제가 느끼기에 좀 이상하네요. 자, 그럼 제가 샘플 세일에서 간 첫 번째 오하이오하이 옷은요, 짠! 오, 바로 요 치마인데요. 이거 원래 얼마지? 오하이오하이에 들어가서 원래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언제 쪽건지 모르는데? 왠지 이거는 여름 시즌에 있을 것 같아. 원래 이 제품은 118,000원인데요 제가 무려 3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이 치마는 B급 라인이라고 해갖고 약간 하자가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,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 하자가 있겠지만 아직 저는 발견을 못했고, 그런 B급 제품들은 따로 이렇게 그 라인을 만들어서 할인율이 훨씬 더 폭이 넓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이렇게 러플 달린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갖고 딱 집었습니다. 치마는 약간 생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, 밑에는 이렇게 절개가 돼 있고 이렇게 좀 귀여운 그런 디테일을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벨트도 같이 세트로 돼 있었어요. 오, 35,000원이 아니라 30,000원을 샀네요. 이거는 입으면 핏이 정말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요. 그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있는데요, 저는 여기가 원래 엉덩이 부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앞부분이네요. 이렇게 벨트가 있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? 항아리 같은 라인인데요, 밑에는 이렇게 러플이 들어가 있고 여기 절개가 돼 있어서 좀 걸어 다닐 때 좀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뒤에도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건 페이크예요. 되게 긴 기장감의 치마입니다. 와, 이 치마 입어보니까 핏이 완전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핏 같네요. 정말 몸에 착 붙어요. 이런 롱스커트 하나씩 갖고 있으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할 거 없이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데일리 아이템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기장이 좀 되게 길고 약간 붙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조금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디자인이 예쁘니까 오, 이거 되게 앞으로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치마 옆에는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입고 벗기 편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허리 벨트가 뭔가 허리 라인을 한 번 더 감싸줘갖고 그런 라인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산 옷은요, 짜잔! 바로 이 옷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진짜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, 제가. 이 자켓은 원래 가격이 21만원 정도인데 제가 10만원 정도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50% 할인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원래 요거랑 요거 중에서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. 어떤 걸 사야 되지? 근데 막상 딱 자주 입을 것 같은 거는 요게 좀 자주 입을 것 같은데 막상 입어보면 또 요게 이쁜 거예요. 제가 거기서 입어봤을 때 직원분한테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? 어떤 게 더 이뻐요? 라고 여쭤봤는데 이게 더 이쁘다고 하셔서 제가 이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계속 요 제품도 눈에 계속 아른아른거려요. 두 개가 디자인이 완전 다른 디자인이었다면 두 개 다 구입을 했을 텐데 좀 너무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그냥 요거 하나만 구입을 했습니다. 아, 요것도 진짜 사고 싶었어요. 너무 아쉽다. 이 옷의 디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옷 자켓 뒷면에 보시면 짠! 요렇게
이거 뭐라고 하죠?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뭔가 깔끔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너무 되게 뭔가 영국의 그런 스쿨룩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뒷면이 너무 예뻐갖고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옷의 단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렇게 단추가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갖고 그 다른 옷은 이런 단추에 이런 디테일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 디테일도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한몫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소매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입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단추를 잠궈서 입는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 좀 시중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 자켓을 구입을 했습니다. 색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에요. 약간 베이지랑 흰색 섞인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켓이 좀 두꺼운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겨울에 입기에는 너무 추울 것 같고 겨울에는 패딩이나 다른 코트 안에다가 입어야 될 것 같고 봄이나 가을 그럴 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도 저는 빨리 이 자켓을 입고 싶으니까 겨울이고 뭐고 그냥 빨리 입고 나갈 것 같아요. 안에도 이렇게 여분의 단추가 있네요. 자, 입으면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고 여기 자켓을 채워서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 자켓의 진짜 예쁜 포인트는 바로 이 뒷면입니다. 자켓의 넥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뭔가 단정하고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살짝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.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원래 이 자켓의 세트 같은 그런 치마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치마는 지금 스토어에서도 품절이고 그리고 샘플 세일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자켓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. 뭔가 세트로 같이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. 핏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디자인도 예쁘고 옷의 색감이나 패턴 같은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산 옷은요. 짠! 바로 이 긴팔 티인데요. 이거는 얼마냐... 원래 이 긴팔이 원래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.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이게 얼마인지 잘 몰라갖고 이 긴팔은 진짜 무난한 그런 긴팔인데요. 그냥 정말 무난하게 그냥 데일리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걸치기 좋을 것 같아갖고 구입을 했습니다. 가격은 제가 2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가슴 부분에는 OIY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고요. 약간 팔 기장은 약간 길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골찌 같은 이런 원단이 되게 몸에 착 달라붙고 뭔가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이것도 그냥 편하게 입고 싶어서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. 쭉쭉 늘어나죠? 이런 원단이 되게 편해요. 짠! 이게 크롭티라고 하더라고요. 크롭티라고 적어놨었는데 저는 좀 몸이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크롭이려면 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냥 딱 긴팔? 딱 긴팔의 그런 기장입니다. 요 정도의 기장? 그래서 옷을 입는다면 요렇게 바지나 치마 안에다가 넣어서 입겠죠? 그냥 이런 거는 요런 치마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뭐 스키니지 아니면 뭐 그런 되게 통 넓은 청바지 뭐 그냥 면바지 이런 거 어떤 바지나 뭐 치마 이 위에다 원피스를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어떤 옷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딱 데일리 아이템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대신 디자인이 좀 독특하진 않아갖고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. 근데 면이 되게 잘 늘어나고 편하고 좋네요. 요거는 되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데일리 아이템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았고 잘 산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산 거는요. 짠! 바로 수영복을 구입을 했습니다. 수영복이 거기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. 원래 이 수영복의 가격은 84,000원인데 제가 무려 15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15,000원이면 뭐 고민할 것도 없죠. 그냥 보자마자 바로 집어서 샀습니다. 이렇게 어깨 부분에 이렇게 귀여운 러플이 들어가 있고요. 안에는 패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. 패드를 넣고 뺄 수도 이렇게 있게 돼 있네요.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등이 아주 훅 파였어요. 엉덩이 부분까지 훅 파였는데 이렇게 등 부분에 끈이 하나가 더 있고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로고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?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
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 그래도 수영복을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득템을 했네요. 이번에 OIOI 샘플 세일에 가서 이렇게 4가지 옷을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. 총 다 합해서는 16만 5천원의 쇼핑을 했습니다. 진짜 제가 산 4가지 제품 하나하나 다 너무 제가 잘 산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요. 이거는 뭐냐면 제가 거기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했어요. 뭐 사진 찍고 인스타에다가 올리면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. 안 보이나? 됐다, 보인다. 이제 이렇게 뭐 사진도 인화를 해주시고 코인을 이렇게 주시면 그걸로 인형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사은품 같은 걸 주는 걸 행사도 했었는데요. 거기서 제가 뽑은 거는 목걸이를 뽑았습니다. 이거는 100% 당첨이에요. 거기 오신 분들 못 뽑아도 그냥 다 뽑을 때까지 뽑게 해주시더라고요. 자, 목걸이는 여기 안에는 스티커도 이렇게 있습니다. 스티커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. 그쵸? 딱 OIOI 스타일이네요. 그리고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요거 뭐지? 요것도 되게 귀엽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목걸이는요, 이렇게 OIOI 로고가 들어간 목걸이에요. 이거를 사은품으로 뽑기를 해서 주셨습니다. 뒤에는 또 이렇게 다른 글씨가 써있네요. 너무 귀엽다. 딱 캐주얼한 옷에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은 목걸이에요. 이번 샘플 세일을 갔을 때 2019 SNS 프리젠테이션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갖고 2019 SNS 제품들도 봤는데 와, 진짜 이번에도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아쉽게도 이렇게만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. 제가 거기서 진짜 탐났던 제품은 벨트백. 벨트백이 진짜 너무 탐났어요. 그거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안 사서 왔습니다. 그거는 이제 10%밖에 할인을 안 해갖고 이제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사려고 이렇게 4가지 옷을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